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한 건데요. 오늘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스타벅스입니다. 간밤에 스타벅스가 큰 폭의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스타벅스는 인플레이션과 커피 원두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이 주가가 지지부진했었는데요. 그런데 간밤에는 새로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볼보와 함께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스타벅스 매장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생긴다고 합니다. 덴버 지역부터 시애틀 본사까지 총 60개 충전소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여름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 말까지 모두 완료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사의 주가가 모두 다 급등을 보였는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스타벅스가 4.8% 넘게 상승하면서 8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뚜렷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항공주가 올랐다는 건데요. 항공 수요가 계속해서 여행 수요가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여행 수요로 인해서 항공사의 수익은 개선될 것이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좀 가라앉으면서 여행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도비 측에서는 지난달 항공권 구매로 인해서 6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델타 항공의 경우에는 예약 건수가 이미 2019년을 앞지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티켓 가격을 올렸지만 여행 수요는 계속해서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주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대표적으로는 델타 항공이 8%가 넘게 올랐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는 9%가 넘게 오르면서 아주 좋은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MGM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은 지난해부터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유럽으로부터 승인을 모두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와 함께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MGM은 007 시리즈로 유명한 제작사인데, 아마존이 MGM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아마존은 3.8%가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유럽으로부터는 모두 승인을 완료를 했지만요, 여전히 미국의 FTC로부터는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까지 함께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MC인데요. AMC가 금광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규모 광산업체인 카이크로프트 마이닝의 지분을 22%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CEO는 언론 인터뷰를 취소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걱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놓았습니다. 두 회사 모두 다 견고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유동성에 직면한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혔고요. 여러 업계에서는 회사 인수를 통해서 재무제표 강화가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현재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간밤에 AMC는 6%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하이크로프트 마이닝은 9%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이인데, 도이체뱅크 측에서 이베이에 대해서 신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매수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현재 64달러 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2022년의 회계 연도의 가이던스는 굉장히 부진했지만은 현재 재판매 시장이 가열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3.5% 넘게 상승하면서 주가 5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짚고 왔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오늘은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아주 강하게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네,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예상보다 양호한 인플레 데이터로 3대 지수 상승하며 안도랠리가 나왔는데요. 특히 기술주가 강한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이상 상승을 하였고요. 미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크게. WTI 유가는 여전히 원유물 가격이 하락하는 백워데이션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94불 정도로 지금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며 에너지주의 약세 흐름을 좀 자아내었고요. 반면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성장으로 유럽 주요국 증시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불안 요소들로 인해
시장이 꽤나 변덕스럽고 초조한 상태이나 강한 펀디멘탈로 인해 베어마켓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긴축,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봉쇄 조치가 경기 모멘텀을 좀 압박한다고 평가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한 응답자가 지금 30%에서 62%까지 지금 급증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략팀에 따르면 아직까지 역발상 매수를 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이에 따른 봉쇄 조치로 이런 우려 요인 때문에 지금 우려 요인이 있긴 하지만 경기 회복이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금일 CNBC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경기 침체를 촉발할 가능성을 좀 언급하면서 3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33%가 12개월 내 미국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지금 응답을 한 상황이고요. 소시에이티드 제네럴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펀드 자금 유출이 지금 최고조에 이르고 있으나 80% 이상의 확률을 가진 헤지 펀드 포지션 및 리스크 인디케이터로 좀 판단해 봤을 때 패닉 셀링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진입 시점은 좀 아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빅스 같은 경우에도 금일은 4% 정도 하락하였긴 하였지만 30포인트를 유지하며 여전히 높은 변동성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추세 추정 전략 및 변동성 기준 자산 배분 전략 확대의 영향 때문에 지수 측면에서는 여전히 2.5% 정도의 등락이 여전히 가능한 수준의 지금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금 선물 같은 경우에도 금일은 2078달러에서 지금 1919달러까지 지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실제 지금 이제 전쟁이 곡물과 에너지 가격 등락에 지금 영향을 미치며 인플레 우려 및 공급망 이슈 우려까지 지금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는 일정 부분 선 반영되었고 영향력이 좀 점차 약화되었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과 이에 따른 파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전일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홍콩 증시 급락이 영향을 좀 미쳤는데요. FOMC 경기감도 일부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홍콩 증시는 금융위기 수준까지 지금 하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금일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 투자 심리 개선 흐름과 전일 중국 증시 영향에 따른 낙폭 과대 일부 되돌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또한 금일 한국 관련 주요 지표가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금일은 좀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히 MSCI 코리아 ETF도 지금 하락 추세는 여전한 모습이지만 1.08%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마이크론 테크도 지금 하락세를 멈추며 6% 이상 상승하였고요. 엔비디아도 7%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도 역시 지금 1.01% 상승하였기 때문에 금일은 좀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다만 MSCI 신흥국 선물지수는 여전히 하락 추세를 좀 지속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으로 보았을 때 추세적 반등은 아직 쉽지 않을 것으로 의미를 하고요. 다만 오늘 하루는 장중에 주요 큰 이벤트가 없다면 낙폭이 컸던 대부분의 종목이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